자, 이번 소식은 강명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1호 조카 낳고 47일 만에 컴백. 강 교수님, 누구 얘기인가요? 네. 아마 김정은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김여정이 이야기입니다. 예, 김여정. 자, 어떤 뉴스가 오늘 나왔길래 이렇게 또 화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 이제 양묘장을 김정은이 참관했는데. 종합 양묘장이요? 예, 그, 예. 근데 그것도 군부대 양묘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게 양호장도 그렇고 양묘장도 그렇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군부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군부대 시찰에 현영철이 안 보이고 김여정이가 드디어 따라 나서서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네. 이게 4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예. 좀 체형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많이 부석부석한 것 같습니다. 체형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47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은 47일 전에 모습을 나타내고 지금 나타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산을 했다면 산후조리를 약 한 두 달, 2개월간, 60일은 해야 되는데 60일도 하지 못하고 한 달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일반 사람들도 두 달 동안 합니다. 산후조리를. 예. 4월 12일에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때에 예. 비해서 조금 더 몸이 좀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아니, 붓기가 좀 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날씬해진 것 같기도 한데. 날씬해졌습니까? 예, 예. 그때보다는 좀 날씬해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저 부인이 있고 아이가 소이가 있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붓기가 빠지지 않고 또 불었던 배도 그렇게 갑자기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47일 만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기를 낳은 것이 47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 하지 않았을까, 몸조리를. 왜냐하면 국정원이 발표했을 때 5월 달에 출산한다고 했는데 5월 1일 날 출산해서도 이제 한 달밖에 몸조리를 하지 그러네요. 못했기 때문에. 일찍 나왔다. 그렇죠. 이거 뭐 일찍 안 나오면 안 될 사정이 있지 않았나. 네. 예. 그냥 남편이 아직 정확하게 신분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김일성 대학 동기생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김여정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도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동기생이면 김경희하고 장성택이처럼 됐다는 이야기인데, 김경희와 장성택이는 김일성종합대학 한 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연애하는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동창생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렇게 소문이 날 수 있었는데 네. 김여정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연애를 해서 했다면 그게 바닥에 퍼져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막지 네.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러지 않는 걸 봐서는 아직도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 화면에 보니까 이게 무슨 뿔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강 교수님. 예. 이게 무슨 뿔입니까? 코뿔소 뿔이라고 합니다. 코뿔소. 예. 예. 코뿔소 뿔이 북한 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이 코뿔소를 북한 외교관이 네. 밀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아, 밀매하다가. 뉴스가 된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런 코뿔소는 돈이 상당히 비싸고, 특히 중국 같은 데 한약재를 팔게 되면 키로당 6만 불 이상을 받기 때문에. 키로당 6만 불이요? 예, 키로당 1kg에? 6만 불. 1kg에. 예. 그러니까 그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중국에다 밀매하던 신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교 행랑으로 날랐으면 들키지 않았겠는데, 밀매하던 도중에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밀매하던 도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 그것도 일반 외교관도 아니고 참사가 이 밀매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참사가? 참사면 대사담의 참사거든요. 상당히 네.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밀매하다 체포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외교 행랑으로 이걸 전달하려고. 외교 행랑은 보통 이 검색을 검색대를 안 고칩니다. 검색해서도 네. 그걸 뒤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행랑으로 아마 잘라가지고 갔다면 들키지 않았겠는데,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밀매하던 현장에서. 네. 한약재로 판다. 네. 자, 한약재, 이게 코뿔소 그 뿔이 한약 어디에 좋은 건지는 아십니까, 혹시? 이게 예, 저도 이거 북한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김일성, 김정은한테 선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주석공에 근무할 때도 외교관들이 선물로 올라오는 것이 코뿔소하고 상아였습니다. 예. 김일성한테 드린 선물이. 근데 이 코뿔소는 어디에 하냐면 혈액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피마 백혈병 같은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백혈병의 특효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뿔소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외교관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이건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되면 총살감이기 때문에 개인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참사가 그것도 일반 참사가 아니고 고급 외교관이 이런 데 개입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지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령을 받냐?
북한 외무성 있지 않습니까? 외무성에서 각 대사관마다 한 달에 얼마씩 보러들이라는 또 그 1년에 얼마씩 보러들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할당 비슷한 할당량이 있고. 그리고 예. 이걸 무조건 보러들이라는 충성 외화벌이 과제가 내려오는데 특히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돈줄이 막혔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돈이 다 고들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지금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러들이라는 과제가 내려가고 이게 충성이 외화벌입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안 준답니다. 월급을. 대사관 경비를 비롯한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자체로 결국에는...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예.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주기도 하고 자기네 자체로 경비도 주기도. 쓰고 월급도 벌고 월급뿐만 아니고 거기서 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 1kg에 뭐 6만 달러 받았으면 5만 달러 바치고 만 달러는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국가 전체가 범죄 조직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한약재로 판매하던 코뿔 에 한해서 그렇지 최근에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위조 달러를 제 3국에서 제 3국으로 옮기다가 국경에서 체포돼가지고 200만 불 그것도요 위조 달러 위조 지폐를 200만 불 그 외교 행랑에다 유쿠가다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천상철 차장. 네. 그 북한에 또 아파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아파트가 46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네. 주민들이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한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뭐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이름이 이제 김책공대 교원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원들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인데 작년에 김정은이 한참 동안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죠. 쩔뚝거리면서 나왔던 곳이 바로 이 김책공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완공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그 민생을 좀 돌아보고 뭐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40층 넘는 아파트를 걸어 올라 다녀야 되고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뭐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싼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 교수님 예. 그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저런 부작용이 있을 거를 알 것 같은데 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층수가 5층, 6층짜리는 다 철거하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재개발처럼 한 40층, 50층짜리를 짓는데 네. 우리의 서울에 와보면 다 40층, 50층 지금 건물 높은 고층 건물들이 지금 최고 인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낮은 아파트만 고집해서 아무리 아파트에 전기가 안 올라가고 물이 안 올라가더라도 김정은이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평양이 아름답게 모습을 갖추고 화려한 모습을 보려면 아파트 층수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간부들도 저희 집도 3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광복거리에 있는 35층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은 8층이었는데 간부들은 10층 아래를 고집한다. 10층 이상은 안 올라가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물도 제때 나오지 않고 낮을수록 물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기가 끊기면 35층까지 아파트를 고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만 딱 공급된다. 그런데 어떻게 예.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지시해서 때도 없이 출퇴근이 뭐 6시에 딱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이 더 연장될 수 있고 그러면 고로 올라가야 되죠. 이러니까 간부들이고 또 대학 교수들은 10층 미만 이 최고 20층까지는 그래도 고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운동삼아. 20층 이상 되면 자기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자녀들도 또 있잖아요. 예. 또 늙은 부모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고려하고 저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안 간다. 예. 40층에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물까지 길러야 됩니다. 예. 샤워도 할 수 없고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최근 근황 이야기 그리고 아파트 분양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